반갑습니다. 네이버 랩스 강상철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랩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랩스는 네이버의 미래 기술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의 발표 주제이기도 한 AI, 로봇,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같은 최신 기술의 R&D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이버 랩스의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랩스의 기술 개발 목표는 온라인의 네이버를 현실 세계인 물리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로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실제 물리 세계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체, 즉 로봇이나 자율주행, AR과 같은 기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디지털 세계와 물리 세계를 연결하는 기술이죠. AI나 클라우드가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이버 랩스는 이러한 기술들을 5년 전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이러한 기술을 아크버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크버스란 AI, 로봇,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현실 공간을 위한 데이터나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네이버 랩스의 기술들은 제페토와 같은 3D 아바타 기반의 가상세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랩스의 기술들은 현실 공간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크버스는 하나의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비스도 아니고요. 아크버스란 네이버 랩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고 통합되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에코시스템입니다. 아크버스 에코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인식과 이해를 담당하는 AI, 사람과 인터랙션을 담당하는 로봇,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현실 공간의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크버스의 아크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앞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이 구성이 되는데요. 솔루션 영역에는 디지털 트윈을 담당하는 얼라이크 솔루션, 가상의 디지털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아크 시스템,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 자율주행, AR, 뭐 이런 다양한 현실 서비스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화된 현실 세계, 즉 거울 세계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얼라이크는 네이버 랩스의 디지털 트윈 제작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얼라이크를 이용을 하면 도시 단위의 대규모 디지털 트윈 데이터 제작이 가능하고요. 항공 사진과 MMS 데이터를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도시 단위의 대규모 3D 모델을 손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선 및 노면 기호를 포함하는 로드 레이아웃 구축이라든가 혹은 자율주행차를 위한 HD맵 구축도 가능하고요. 얼라이크 M 같은 경우는 실내와 실외가 함께 있는 복합 지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바일 로봇이나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이용을 해서 고정밀 디지털 트윈을 제작할 수가 있고요. 현재 네이버 랩스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정말 의미 있는 메타버스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스캔해서 얼라이크 M으로 처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천사지 10층 석탑, 불교 조각 전시실, 최근에 공개된 국보 78호, 83호, 방가사유상까지 얼라이크M을 통해서 3D 처리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실 공간의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스캔 장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이버 랩스는 스캔 장비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모바일 맵핑 로봇인 M 시리즈입니다. 최신 버전으로 M2 버전이고요. M2는 실내뿐만 아니라 사이드워크 같은 실내 공간도 이제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센서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다나 고정밀 카메라, 스마트폰도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계단같이 로봇이 다니기 어려운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매핑하기 위한 장비가 T시리즈이고요. T는 트랜스포머블의 약자고 백팩 타입이라 B입니다. 벌써 두 번째 버전이고요. 이미 이 T2B 장비는 XR 메타버스 과제 등 다양한 곳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대규모 도로와 도시를 스캔하기 위해서 개발한 모바일 맵핑 시스템 장비인 R 시리즈입니다. R 시리즈는 차량 위에 탑재돼서 도로 주변에 있는 환경, 도시를 전체를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버전은 R3, 세 번째 버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디지털 트윈을 위한 네이버 랩스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들은 이미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쌓고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축된 디지털 트윈은 자율주행 차, 로봇, AR 등 분야에서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연구용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순서로 살펴볼 것은 현실과 디지털 트윈을 연결해주는 브릿지에 해당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브릿지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바로 아크 시스템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 랩스가 만드는 로봇은 브레인리스 로봇입니다. 즉, 뇌가 없는 로봇이라는 뜻이고요. 네이버 랩스는 로봇의 뇌를 클라우드에 만들었습니다. 그 뇌에 해당되는 게 아크 시스템이고요. 아크 시스템이 클라우드에서 뇌의 역할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서비스와 디지털 트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크 시스템은 네이버의 제2사옥에서 로봇 서비스를 통해서 첫 상용화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네이버의 제2사옥에서는 많은 수의 로봇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제작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아크 시스템은 수많은 로봇들의 두뇌로서 로봇을 제어하고 빌딩의 다양한 인프라와도 연동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건축 중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인 각 세종에서도 다양한 로봇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아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통신도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로봇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통신의 초저지연 성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초저지연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은 현실적으로 5G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이버 랩스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5G 특화망 정책에 따라서 네이버의 제2사옥에서 특화망 활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아크버스를 통해서 5G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디지털 트윈 데이터 그리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아크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 실제로 이를 활용을 해서 물리 세계에서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도움을 주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AR 기술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모든 기술을 이미 내재화를 한 상태이고요. 첫 번째는 로봇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은 5G와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인 루키인데요. 이 루키는 앞으로 네이버의 제2사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사람과 직접 인터랙션이 가능한 로봇도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랩스가 개발하고 있는 양팔 로봇인 엠비덱스이고요. 한국기술교육대학과 서울대 연구팀과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엠비덱스 연구과제 중에 하나인 태스크러닝과 관련된 화면인데요. 오른쪽의 로봇이 왼쪽에 사람이 하는 동작을 따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따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이 착용하는 햅틱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동작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로봇이 이것을 학습하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로봇이 사람으로부터 많은 동작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차를 이제 제어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이제 플래닝 앤 컨트롤 분야 연구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차의 위치를 체계하기 위한 매핑 앤 로컬라이제이션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퍼셉션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각 부분에서 성능을 향상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간 자체를 인터페이스로 삼는 AR 내비게이션 기술입니다. 강남역이나 현대백화점에서 이미 실증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고 있는 화면은 실제로 밤에 AR 내비게이션을 이제 테스트하는 화면인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을 하는 연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인데요. 마지막 장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아크버스 영역에서 네이버 랩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표로 정의한 것입니다. 네이버 랩스는 현실 공간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엔드투엔드 핵심 기술을 거의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국내외를 통틀어서 단일 회사가 이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러한 기술들과 데이터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랩스가 개발하는 기술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